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컬러 그레이딩 색 보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색 보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로그 촬영이 된 푸티지를 구하셔서 연습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로그에서는 이런 디테일을 다볼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 한올한올 이런 그림자, 섀도우 부분들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이내믹 레인지가 많이 높다고 볼수 있죠. 첫 번째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해서 기본 파이널컷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진 않을 거예요. 다운로드 링크는 제가 영상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 둘게요. 그럼 이거에 이제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를 먼저 끌어와서 놓고 영상을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여기에 효과를 주면은 효과를 입히면 이 모든 영상에 지금 다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영상에 컬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팝컷에 있는 컬러 패널에 들어가서 노출 한번 보겠습니다. 노출해서 섀도우 부분을 내리면 내려가죠. 그리고 미드톤 하면 미드톤 올라가고 뭐 하이라이트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영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화는 볼수 있지만 다른 영상에도 지금 변화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이거를 껐을 때, 켰을 때, 얘를 껐을 때, 켰을 때, 껐을 때, 켰을 때. 그쵸? 다르죠? 컨트라스트 섀도우가 좀더좀더 진하게 들어가게끔 만들고 싶다 하면 더 내리면 되고, 미드톤을 좀더 밝게 하고 싶다 내리면 올리면 되고,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들어가셔서 컬러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이게 기본 이제 컬러의 그런 노출값을 표현한 그래프인데, 저는 솔직히 컬러리스트도 아니고 뭐 이론적으로 빠삭하지는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통상 노출값은 이 0을 내려가면 안 되고 이 100을 넘어가면 안 된다. 뭐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가끔 10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노출에 따라서 그 푸티지의 노출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최소한에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이 0에 가까워야 된다는데 이거를 0에 가깝게 만들려면은 이 섀도우를 좀 내려야 돼요. 내리면 0까지는 와요. 근데 너무 0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통상 0 근처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가 좀 너무 어둡다. 75를 기준으로 얼굴 톤의 색깔을 맞춘다고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5를 기준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모니터만 봐도 너무 밝죠, 사실. 그래서 75는 아니고 당연히 아, 그래 100 여기까지가 한게 이제 100이 이렇게 되면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까지는 너무 높고 한이 정도까지 맞춰주면은 딱 적정 노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미드톤도 있으니까 미드톤은 살짝 내려줄게요. 사실 하이라이트가 너무 높은 것 같아. 한이 정도. 여기서 문제점은 이 영상의 푸티지가 이 노출이 모두 다 같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나름 노출을 맞췄기 때문에 일정 구간으로 이렇게 50으로 지금 다 맞아떨어진 건데 모든 영상에 대해 첫 번째, 모든 영상에 대해서 노출을 다 맞춰준다. 촬영할 때 노출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왜냐 안 그러면 후보정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 일일이 맞춰줘야 되니까. 그두 번째, 이제 어저스트먼트를 넣어서 컬러 그레이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래 이세 개는 제가 미리 이 작업할 때 해놓은 거라서 일단 냅둔 거고, 지금 다시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고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커스텀 럿이라고 있습니다. 커스텀 럿을 끌어 당겨서 넣거나, 뭐 더블 클릭해서 넣고, 커스텀 럿에 이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다가 럿을 넣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썼던 게 이제 이 나이스트 709인데, 저는 이제 파나소닉 기종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파나소닉에 맞춰서 나온 기본 럿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땀. 기본 럿을 넣었을 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쭉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이것만 봤을 때도 컬러가 좀 강하게 들어갔고 적절하게 뭔가 예쁘게 들어간 것 같이 보여요, 제 눈에는. 사실 이것도 충분히 이미 괜찮아요. 하지만 약간 좀 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이제 믹스라고 돼 있는 곳에서 얘를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은 컬러의 진함과 연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너무 진하고 이렇게 됐을 때좀 연하고 중간쯤 딱이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스탑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난또 추가적으로 컬러 그레이딩을 더 하고 싶다.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 보드에서 여기 컬러 보드 오른쪽에 요 화살표를 클릭하면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컬러 휠이라고 있어요. 컬러 휠 클릭. 그럼 여기서 얘는 컬러 휠로 바꿀게요. 뭐 섀도우 부분에 컬러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를 한번 살짝 움직여 보면은 이 뭔가 이 보이시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영역에 컬러가 바뀌는지. 이게 섀도우. 섀도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미드톤. 자, 요렇게 바꿔봤어요. 그러면 살짝 녹색기가 돌죠. 녹색기가 도는 건좀 별로니까 녹색기는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 하고 다 원래대로 해서 다시 해볼게요. 섀도우를 뭐좀 이쪽으로 붉은 색상 계통으로 올라가고 하이라이트를 뭐 반대로 좀 내려볼게요. 그럼 좀 차가운 느낌이 들 느낌도 있죠, 약간. 얘 하이라이트랑 섀도우랑 이 미드톤의 여기 우측에 있는 부분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컬러 보드. 노출 있잖아요. 노출 부분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하거나 혹은 컬러 휠에서 여기서 하거나. 여기서 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도 가끔 여기서 바로 하거든요.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컬러를 결국에는 본인의 색깔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랑 내가 생각하는 색상이랑. 그 통상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만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컬러 휠안 하고 럿을 하나 더 먹어볼게요. 럿. 그럼 여기다가 럿을 하나를 더 넣을 수 있겠죠? 컬러 일단 빼고 럿. 뭐 이런 거 넣어볼까? 필름 룩스. 뭐 후지의 렉709 이게 이제 기본 후지 럿이고 로그 뭐 로그 돼 있는데 이게 로그 파일이니까 로그로 코닥 로그로 후지 한번 아니 로그로 코닥 한번 넣어볼게요. 이 기존의 럿이 하나 더 있으니까 얘는 살짝 느낌 분위기를 좀 다르게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하게 뭐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하나 넣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져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저는 얘를 뭐좀 바꿔볼게요. 자, 이게 이제 GH5의 기본, GH 데일라이트라고 기본 러시고, 얘를 베이스로 가고 싶은, 이 색깔을 보시면은 이제 얘가 나을지 뭐, 아까 제가 썼던 그 나이스트가 나을지 그건 판단하셔야 돼요. 이 색깔이 좀더 자연스럽다 생각이 들수 있어요. 좀 더. 오케이. 근데 뭔가 좀더 아쉬워. 그럼 여기다가 또 다른 럿을 이제 입혀볼게요. 아까 이번에 다른 거. 파나소닉에서 나온 기본 럿 세트 중에 이제 여기 다 여러 가지가 기본 럿 세트인데 이건 무료로 파나소닉 웹사이트 가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진해. 살짝만. 그러면 얘 없는 것만으로도 일단 지금 이게 기본 아까 우리가 썼던 GH
럿. 그리고 얘 추가했을 때 피부 색깔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얘는 좀 너무 창백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물론 얘를 뭐 끝까지 올리면은 그래도 창백하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창백한 느낌의 럿인 것 같아. 어쨌든 기본 베이스 이렇게 가고 두 번째 럿을 넣었을 때는 좀더 얼굴에 생기가 돌죠. 좀더 얼굴에 생기가 돌죠. 나는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너무 예뻐. 색깔도. 그쵸? 색깔도 전 적정 기본 색깔에 좀 도달한 느낌이 있어요. 기본 색깔. 근데 여기서 그냥 한 가지 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이번에는, 진짜 컬러. 컬러 휠에서 다시 한번 제가 바꿔볼 거예요. 그리고 컬러 휠 클릭. 뭐 이렇게 쭉 내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보라색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노란색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초록색,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컬러 휠 한번 빼볼게요. 살짝 달라졌죠? 저는 이 살짝 달라진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컬러를 넣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가도 될것 같아요. 그냥 기본. 그리고 특정, 네, 이렇게 해서 갈건될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예를 들어 입술 부분이 조금 약하다. 색깔이 약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 부분만 요 영상 그냥 영상만 클릭을 해서 이 컬러 창에 들어가서 컬러 패널에 들어가셔서 컬러 이휴 사츄레이션 커브로 들어오셔서 휴 사츄레이션 이쪽 부분에 스포이드를 클릭하고 얘를 입술 색깔을 클릭해줘요. 그럼 여기 뜨죠? 그럼 얘를 살짝 올려주시면은 색깔이 근데 한 가지 여기 이게 입술 색깔이 붉은색이다 결이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붉은색 결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조금씩 올라갈 수 있어요. 봐봐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렸을 때또 내려가고 붉은 계통의 색깔이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냥 살짝만 얘 올려주겠다. 그래도 이 정도 할수 있고 뭐 심지어 이제 눈동자 색깔까지도 뭐볼수 한번 해볼까요? 눈동자 되나? 파란색, 블루 아이스. 아주 미세하게 바뀌긴 하네요. 근데 그래도 나는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럼 쫙 올려주고. 한 가지 또 바꿀 수 있는 게 컬러 커브. 빨간색을 건드면은 진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훅 변하는 거예요. 아까 이거는 우리가 했던 컬러 휠에서 봤던 거랑 사실 컬러 휠 여기서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영상의 특정 부분을 나는 이제 주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빨간 색깔 살짝 건드리고 뭐 여기서 녹 색깔 건드리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에서 뭐 여기 살짝씩 클릭 여기를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어요. 점점으로 그럼 얘만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얘가 섀도우 부분일 거예요. 그럼 섀도우 부분만 나는 좀 색깔을 변화주고 싶다 뭐 이렇게도 변해줄 수 있어요. 약간 녹 색깔 느낌 빠졌죠 지금. 근데 여기는 하이라이트 쪽을 올리면은 좀 이렇게 색깔이 완전 변하더라고. 이렇게는 좀 원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걸로 저는 이렇게 원하지 않아서 통상 다 이쪽에 있는 섀도우 부분을 저는 건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살짝씩 그냥 살짝씩 원하는 좀 그쪽에 맞춰서 활성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자, 이 차이입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로
색깔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 영상을 이 색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중간에 여기도 톤도 좀 다르다. 톤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난이 영상에도 넣고 싶다. 그러면 얘를 컨트롤 C, 커맨드 C, 맥에서는 커맨드 C,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C를 누르시면은 속성이 복사가 돼요. 그리고 얘를 클릭. 그리고 에디트, 여기 메뉴에 에디트 들어가셔서 패스트 애트리뷰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영문으로 클릭.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영상에서 복사했던 이펙트 중에 휴 사츄레이션 컬브랑 컬러 컬브가 있잖아요. 얘를 난 넣고 싶어요. 뭐 이런 거다빼 그냥. 그럼 얘를 그냥 오케이 페이스트 복사하겠다. 그럼 여기도 들어갔어. 이거 봐요. 그렇죠? 들어갔죠? 여기 클릭하면은 여기도 들어갔어. 빼면은 아까 그전 영상이랑 똑같아지고. 야, 괜찮. 이게 나 뭔가 좀 괜찮은데 느낌이? 그럼 오케이. 난 이거 다 하겠어. 그럼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영상을 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영상 끝부분 영상까지 클릭하면 이렇게 노란 색깔로 다 활성화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처럼 에디트 패스트 애트리뷰트 오케이 적용. 얘는 아까 이미 적용이 됐었구나. 그러면 다른 영상에도 이미 다 적용이 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컬러 그레이딩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픽처 프로파일의 로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맞추셔서 촬영을 하신 후 이렇게 좀 편집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인애플에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어떤 부분을 알려줬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